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동리 사회방학관 큰며느리입니다. 우리 여주가 아이들 젖을 주고 있네요. 참 엄마의 그 모성애는 참 대단하죠. 어머나, 젖이 나오나 보네. 여주야, 아기 젖 주는 거야? 아이고, 진짜. 이제 우리 아기들을 분양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엄마 젖이 다 말랐어요. 애기들 활동량도 크고, 저거 보세요. 아, 환장을 하네, 환장을 해. 어메. 2월 2일, 얘네가 12월 23일 태어났으니까 1월 23일 에다가 7일, 30일 그러면은 40일에다가 42일. 아, 여주야, 그만 줘, 그만 줘. 일어나, 여주, 일어나, 이리 와. 아, 새끼가 뭔지. 응, 여주야. 여주야, 애기들 저 그만 줘. 이리 와. 건너와. 아, 젖이 나오나? 아이고, 참 죽고 못 살아요. 미르. 미르. 미르, 이리 와봐. 미르, 이리 좀 와봐. 애기들, 여주, 너 이뻐해 달라고? 에이, 우리 여주. 아유, 그래도 매달려갖고, 아우, 저거 어떡해. 밥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또 저렇게 매달리네. 응? 여주야, 이제 그만 나와. 여주, 일로 와. 이쪽으로 와. 건너와. 건너와, 건너와. 저쪽으로 와. 아. 여주, 건너왔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여주, 잘했어. 애기들이랑 좀 떨어져 있어야지. 미르도 왔어? 우리 강아지들. 강아지들. 아이고, 어머, 쟤는 너 어디? 너 어디로 왔어? 어? 너 어디로 왔어?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어디로 넘어왔어? 일로. 일로 가야지. 이놈 새끼야, 자꾸 넘어오고 있어. 보세요. 저 강아지 저로 넘어오는 줄 알아, 애들이. 일로 넘어오는 줄 알아? 너 그렇게 넘어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응? 너 글로 넘어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웃기지 않네. 응? 일로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응? 배는 땡땡해갖고 그냥. 오지 마. 건너오지 마. 저거, 저거, 저거. 아유, 이제 목욕도 한번 시키고 깨끗하게 단장도 좀 한번 하고. 육남매가 모여있네.
어디 누가 먼저 오나? 왔어? 아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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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언제 목욕 제기 한 것만 할까, 우리 애기들. 추워서 목욕 제비 한번 싹, 목욕 제기 한번 싹 해야지. 응? 목욕 제기 해야지. 아이고, 진짜.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물으려고 이빨 나는 거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한 45일 근 돼가는데요. 이제 구충제도 먹이고 또 주사, 1차 주사도 놓고 하고 아이들을 무료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그 강아지 무료 분양을 하지 말아라. 무료 분양을 하면은 이 강아지의 이 중요한 생명을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쁠 때만, 예쁠 때만 보고 나중에 크면은 유기견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무료 분양이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댓글을 보고 참 경각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번까지만 제가 무료 분양을 하고 저도 여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저도 정말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귀하게 키워주실 분 제게 연락주세요.